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장도모형이라는 곳에서 나온 CD01 청룡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제 건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 자체는 건담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조금 자체적인 디자인 식으로 내줬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는 이제 사신수, 이제 청룡, 주작, 백호, 그 다음에 현무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타자, 이렇게 청룡, 다음에는 이제 백호 제품의 채색샷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루엣만 공개가 된 상태고, 현무 자체는 이제 실루엣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10만원 초중반? 중국제라서 그런지 다이캐스트가 포함돼서 되게 묵직한 제품이고, 크기도 꽤 큰 편인데 되게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실제로 보면은 도색한 퀄리티 자체가 조금 고급진 도색은 아니고, 조금 싼티 나는 도색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뭐 신경을 안 써준 제품이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에메랄드빛, 청록색 들어가 있고, 뭐 금장, 그 다음에 뭐 레드, 화이트, 정말 색벽도 화려하게 잘 해줬고요. 이게 아무래도 무광 재질이라서 조금 안 고급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색깔 자체가 조금 싼티 나는 건지, 어쨌든 정말 가성비로서는 되게 잘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자체 디자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원작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제품일 것 같지만, 이런 제품들이 화려하고 멋있고 처음에 받으면은 진짜 좋은데 막상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제 모터 뉴클리어나 아니면 모쇼 제품들, 캠퍼나 가베라 이런 제품들이 진짜 뭐 무게면 무게, 도색, 관절 다 좋은데 조금 금방 질리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다가 이렇게 청룡 어놀도 하나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파츠를 보여드릴 건데 파츠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청룡 어놀도, 와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기 키보다 큰 무기, 남자의 로망이죠. 앞에는 이렇게 유광식으로 도색 들어간 데는 깔끔하게 들어갔고, 야 이게 10만원 초중반에서 나올 도색 퀄리티인가 싶어요. 뭐 싸 보이고 비싸 보이고를 떠나서 이렇게 마감 처리, 뭐 QC를 잘 했다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손에 껴주기 위해서 분리되고, 안쪽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이 아니라 살짝 반달 모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에도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죠. 당연히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기 하나가 되게 묵직한 그런 앤데, 얘가 또 이걸 들어서 지탱을 해요. 사실 조금 내려오긴 하는데 잘만 딱 중심 잡으면 지탱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무거운 무기 들고 지탱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스커트 파츠 들어가 있고요. 도색이 조금 아쉽죠. 너무 광이 없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 안쪽도 이렇게 신경을 써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스커트에 장착되는 부스터 팩 같은 거, 부스터 팩은 여기가 살짝살짝씩 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렇게 부품을 껴준 상태로 이제 칼을 장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스터 파츠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칼 내자루.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동봉된 부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합금인데, 이 합금 부위를 여기 스커트 구멍에다가 껴주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서 도색이 조금 벗겨져 나오는, 조금 아쉬운 그런 거 있고요. 야, 칼이 네 자루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칼 도색도 진짜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칼을 뺄 수 있는, 여기서 딱 걸리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이왕 만들어주는데 막 허벌 같은 그런 칼자루들이 있는데, 이거는 딱 고정되게, 야, 이런 칼이 네 자루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 마감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등판에 부착하는 이런 아수라 느낌의 이런 구조물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뒤에는 철사로 되어 있어서 구부리면 구부리는 대로 될 것 같은데 아까워서 아직 구부려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제트팩처럼 아수라처럼 이런 식으로 등에 장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 파츠들, 이런 데는 이제 펄도색으로 고급지게 잘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펄도색이 들어갔으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건 칼을 쥘 수 있는 그런 손가락,
그 다음에는 이건 그냥 주먹진 손가락,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기본 손가락 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청룡 언얼도를 줄 수 있는 손가락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원형 핀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손목이 그냥 멋대로 돌아가는 걸 방지하는 이런 반달, 신경 써준 게 조금 티가 나죠. 그리고 손가락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면 이렇게 핀 반달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한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막 부러지는 거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합금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전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렇게 청룡 적혀 있는 헤드, 여분의 헤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딱 켜주면 여기 눈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 발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목에서부터 LED를 쏘는 거기 때문에 발광은 그렇게 좋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헤드는 안쪽에 이렇게 발광 돌관절로 되어 있고 헤드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걸로 멋있는 걸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전투적으로 멋있게 생기긴 했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베이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베이스가 너무 쓸데없이 두껍고 고급져요. 여기 청룡 딱 박혀 있고 그리고 베이스에 끼는 이 파츠는 이렇게 나사 돌리듯이 돌려서 고정시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고관절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막는 거 따로 없고. 그래서 이거를 껴주면은 되게 고정이 잘 되고 철사 비슷한 식인데 되게 빡빡한 그런 철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력은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열어서 3A 건전지 3개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 야, 베이스를 이렇게 살리네. 이게 여기 청룡 그림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 제품들은 자기 신수에 맞게끔 들어가 있겠죠. 야, 베이스가 살렸다 이거. 야, 이렇게 발광력도 좋아서 이렇게 조명을 받는 듯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사실 베이스가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뭐 고정력도 나쁘지 않고 근데 너무 커서 이걸 쓸 수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체만 했을 때 624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불까지 26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가볍지도 않고 전혀 작지도 않은 그런 10만원 초중반의 중국제 제품. 항상 중국제 제품들은 이렇게 초반 만족감이 너무 높아요. 조금 금방 질려서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100호도 예약은 해놨는데 주작도 예약을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는 장도모형 CD01번 청룡의 디테일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무광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얼굴도 그냥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저는 나중에 얼굴 변경해 줄 거예요. 변경된 얼굴이 좀 더 멋있어서. 그리고 이런 데들 포인트 도색들을 진짜 깔끔하게 잘 칠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QC가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제품이에요. 뭐 일단 처음 딱 열었을 때도 포장부터가 스펀지로 완전 다 둘러싸여 있었고 일단 뭐 어디 까진 데나 이런 데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이런 색 배합들 보세요. 진짜 화려한 거 좋아하는 놈들처럼 진짜 화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링 기믹 스그를 올려줄 수 있고요. 안에 있는 버튼을 딱 누르면 가슴에 LED 그리고 눈에 LED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 볼관절에서 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광량보단 눈의 광량이 훨씬 더 조금 낮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막 불편하게 부품 빼서 끼고 하는 철기교 그런 라인보단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자기가 닫히고 열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게 조금 신경 쓴 게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복부 진짜 금색 좋아합니다. 와 이런데 진짜 어디 하나 도색이 막 이거 별로다라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통 두꺼워지고 디자인 진짜 멋있게 잘 뽑았네요. 여기는 청록색, 여기는 파란색, 그 다음에 뭐 이런 녹색, 빨간색, 그리고 금색. 진짜 색배합을 요란하게도 썼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되게 멋있게 잘 어울려요. 청룡스럽게. 이런 데도 포인트 도색 잘 들어갔고 뭐야 이거? 발바닥 밑에 QC 스티커도 있네요. 이렇게 QC 관리까지 한다 이건가?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무슨 청룡 눈깔 마냥 이렇게 녹색 포인트 도색들을 넣어줬습니다. 어우 죽인다 진짜. 그리고 등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이렇게 전체적인 스커트 무슨 용 지느러미 마냥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청룡스럽게 잘 내줬어요. 그냥 어우 이런데 디테일들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제일 처음 보이는 곳이 이런데 뭐 다이캐스트,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안쪽 다이캐스트, 그리고 무릎 안쪽 다이캐스트, 그 다음에 발목 안쪽 저런데도 다 다이캐스트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뭐 중요한 부위들은 다 다이캐스트를 넣어준 것 같아요. 아까 손목 핀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장도 모형 CD01번 청룡 제품의 가동성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부착물들을 다 붙여준 상태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소체인 상태일 때 최대한의 가동성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담 종류는 항상 잔악기나 꿀조심 하셔야 되고요. 연질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 조심하세요. 얼굴은 이렇게 목이 볼관절이기 때문에 360도 굉장히 뻑뻑하게 잘 돌아가고요. CCS 토이즈 마징가 제로랑은 좀 다른 관절 강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안에 목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숙여지는 거, 고개를 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목만 이렇게 살짝 숙여지는 거 다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품이 올라갑니다. 어깨 장갑 부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부품도 이렇게 빼주고 이런 식으로 팔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이렇게 일직선.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뺄 수 있는 기믹이 있어요. 이게 조금 허벌이긴 한데 이렇게 빼주면 팔을 이 정도로 앞으로 많이 꺾어줄 수 있는데 뒤로는 따로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 어깨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한데 청룡언월도를 들면 사실 조금 이 부분이 처져요. 다른 데는 다 잘 버티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뭐 중심만 잘 잡으면 잘 고정되는데 그냥 톡 쳐도 내려오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 되어 있고요. 팔꿈치 다이캐스트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요새 이중이 아닌 관절이 없어요. 이렇게 딱 이중 관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 핀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360도도 가능한데 핀이 반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목의 결합 부위 이 부분이 나중에 헐거워지면 여기가 돌잖아요. 이거는 방지해준 그런 설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짝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주면 여기 밑에랑 여기 위에까지 해서 허리는 이런 식으로 살짝 숙여지는데 이 부분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는 걸 설계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내려놓으면 잘 안 움직이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 올려줘서 더 꺾이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안 움직이는 그런 허리 가동 양옆으로.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살짝 숙여지고요. 뒤로도 살짝 이렇게 꺾이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부품 내부까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준 티가 나네요. 이렇게 허리는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들 조심해주면 이런 식으로 뒤에가 걸리기 때문에 막 많이 돌릴 순 없고 이 정도로 돌려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 스커트가 이중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도 설계 잘했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리고 웬만해선 보기 힘든 이렇게 고관절 연장 관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여기 뒤에 부품 치워주고 이런 식으로 뒤에로도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아예 일직선을 넘어버렸네요. 고관절 움직이는 이 허벅지 이 정도 가동은 나와야죠. 근데 이 고관절 연장 잘 안 넣어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해서 이중관절 여기 허벅지까지 이게 10만원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절 기믹인가요? 보통 막 센티넬이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허벅지까지 이렇게 이 정도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꺾어줄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뒤로도 발목 관절이 죽이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발가락 이렇게, 그리고 뒷발가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통 합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우 좋아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무거운 짐이랑 이런 걸 다 드는데도 하체가 잘 버텨주기 때문에 진짜 자립도 잘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부품들을 장착해 볼 건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뿔 껴줘야 되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부품 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품들 다 껴줄 거예요. 그래서 팔 살짝 들어주고 스커트부터 여기 안쪽에 볼관절, 이 스커트를 껴주고 나면 다리 가동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꾹 하고 고정을 시켜주고요. 반대쪽도 볼관절 꾹 하고 고정해주고, 여기 앞에 스커트도 빠졌으면 다시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스커트 있는 쪽에 칼을 이런 식으로 장착해준 이 긴 부품을 장착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딱 껴주면 안쪽에 도색 조금 까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칼 장착해줄 수 있고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거추장스러운 친구기는 해요. 뭐 걸리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좋은 가동성을 가지고도 가동이 제한되게끔 만든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 부품은 뭐 껴주셔도 되고 안 껴주셔도 되는데 그냥 남아있는 게 싫어서 저는 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꾹 하고 딸깍 소리 나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등 뒤 부품 껴줄 건데 여기 밑에 있는 부품 살짝 벌려가지고 안쪽에 방향 맞춰서 딸깍 소리 나게끔 껴주고 밑에 부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와, 이렇게 부품을 다 장착을 해주시면 장도모형 CD01 청룡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진짜 포스가 어마어마해요. 중국 제품 특유의 그 화려함과 그 간지러움, 와 진짜 멋있게 잘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금방 질리는 중국 제품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제가 이 청룡 어늘도나 아수라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되게 멋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아수라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품을 왔다 갔다 움직여 줄 수도 있고, 가운데 부품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전개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개 기믹도 멋있긴 한데 가운데 모여 있는 게 확실히 더 매력은 있죠. 그 다음에 대망의 청룡 어늘도 낄 수 있는 부품 이렇게 빼주고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방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방향 보고 딱 잘 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청룡 어늘도를 껴줄 수 있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쪽 바깥쪽으로도 움직이는 그런 관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야, 청룡 어늘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짚은 상태로 해놔도 그냥 간지가 나고요. 얘는 진짜 청룡 어늘도 멋있어서 산 건데 그 청룡 어늘도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고정은 돼요. 근데 살짝 내리면 어깨가 조금 처지는, 이 어깨 관절 빼고는 되게 고정이 잘 되는, 그래서 청룡 어늘도를 이렇게 들어도 움직여도 고정이 되는 그런 관절 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야, 무슨 대장군 같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런 디자인은 좋아해요. 무슨 관우 같기도 하고. 야, 청룡 어늘도 너무 멋있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무 테이프를 뜯어야 되는 건지 여기 밑에 나사까지 고무 테이프가 다 붙어 있는데 저는 그냥 억지로 밀어서 넣었어요. 뭐 테이프 뜯으라는 말도 없고 설명서는 조금 불친절해서 어쨌든 이렇게 꾹꾹 딱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애기를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되게 고정이 잘 돼요. 저쪽 안쪽에서 돌아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세워놔도 숙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와, 얘 멋있다. 와, 진짜 볼륨감이 진짜 너무 멋있네요. 와, 진짜 이 무장 많은 거 보면 진짜 요새 중국 제품들 너무 멋있게 가성비 좋게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휘는 대로도 오우 또 움직여지고 야,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이 어깨 고정만 좀만 더 좋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어차피 저는 뭐 많이 만지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청룡 제품도 이렇게 멋있는데 백호 제품은 또 얼마나 멋있을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도모형 사신수 라인의 첫 번째 제품 CD01 청룡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